7화 엔딩부터 8화 예고까지 흥미진진의 연속인데요. 결국 차변의 이윤이 막장으로 갑니다. 김지상이 애를 지 혼자 키웠다고 하지만 제이가 최사라 임신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을지 의문이네요. 김지상은 결국 딸을 데려오면서 최사라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애초에 그러면 왜 이혼한다고 난리친 건지 최사라한테 하는 대사들을 보면 소름돋게 차변한테 했던 대사랑 똑같더라고요. 이런 대화 지친다는 둥 똑같은 말 반복이라는 둥 아니 그럴 거면 인형이랑 결혼을 하던지 저는 차빈한테 저런 말 할 때 김지상이 혼자 육아했으면 저런 말 할만하지 했는데 최사라에게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회피 말래 민간이었더라고요. 김지상이 최사라에게 한 대사들을 보면 최사라도 이제 2판 4판 공사판으로 진짜 갈 듯 합니다. 직장도 잘려 김지상은 본색을 드러냈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최대한 이용할 것 같아요. 김지상도 최사라에게 심한 말들을 내뱉은 뒤라 최사라가 임신했다고 해도 그게 진짜인지 의심할 것 같고 임신이 맞다는 걸 알아도 자기 애인지도 의심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진짜 김지상이랑 최사라 사이는 막장의 막장으로 서로에게 악만 남을 것 같은데 차변은 그냥 그거 보고 즐기다가 제이랑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. 김지상이 이혼하며 제이 데려가려는 것도 차변에게서 양육비와 함께 이후에 제이 몫이 될 차변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아무리 그래도 7화에서 최사라에게 너무 잔인했잖아요. 자기가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갔으면서 최사라가 억지 땡깡을 부린 것도 아니고 가질만한 의문을 물어본 것 뿐인데 그래서 양육권 마무리되면 제이한테도 본색 드러낼까 무섭네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 다음 리뷰로 다시 뵐게요.